이번 편은 여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. 네. 저 매일매일 감아요. 그죠? 네. 이거 왜 물어봤냐면은 여자분들이 머리를 하루 안 감고 다음날에 머리 묶었을 때 이쁘대요. 사실인가요? 맞아요. 네, 단발, 똑단발로 잘랐다가 이게 레이어드 컷 하고 싶어서 기르고 있어요. 레이어드 컷. 박경식? 박경식 씨. 서광준? 서광준 씨. 저는 이지욱 배우 좋아합니다. 차은우 좋아합니다. 시스루펑? 시스루펑. 시스루펑. 다음 번. 저도 시스루펑. 저 부러워요. 저도 부러워요. 저는 상관없어. 그냥 덮은 게 귀여워 보여. 옆에는 풀로 걸고 뒤에는 그냥 기르고 있어요. 밴디컷? 네. 이쪽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펌을 이틀 전에 했는데 머리가 가늘어가지고 잘 풀리더라고요. 네. 세팅 다 하고 나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. 36mm 쓰고 있어요. 6mm. 그냥 앞으로 쏟아져요. 머리를 안 좋아해서 넘기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. 아, 그래요? 여기만. 보여드릴까요? 어? 가르마를 했네요. 네. 이거 자르는 걸로. 좀 크게 잡아서 1억. 1억. 한 달에 1억. 미용실에서 나갔을 때 모자 안 쓰고 나가는 게 아닌 사람? 저는 머리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요. 좋아요. 자, 여기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여 있습니다. 이틀 뒤에 머리를 감아라고 해가지고 감았는데 풀렸을 때 다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. 미용실 좀 수질이나 수압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저희 3학년은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샵에서 샴푸를 할 때 여러 명이 샴푸를 하면 수압이 좀 약해져가지고 우리는 머리 헹굴 때 불편한 점이 꽤 있어요. 수압 문제가? 네. 맞아요. 다들 느끼고 있는 거예요.